병원에요. 큰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차를 어디다 세우시나요? 주차장에 세우시죠. 그런데 몸이 불편한 환자를 병원에 내려줄 때 그때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나요? 그냥 병원 바로 앞에 내려주죠. 그렇게 하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꽝 일어난 사고입니다.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. 병원에서 일행 내려주고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예요. 갑니다. 네, 문 닫고요. 아이쿠, 아이쿠, 이런 사고요. 자, 그럼 후방 영상 볼까요? 후방 영상 보겠습니다. 후방 영상. 내려주는 거예요. 하, 바로 이 차죠. 불방차가 내려줄 때, 다 이렇게 같이 내려줘요. 여기도 그렇고, 이렇게 내려줍니다. 근데 지금 요 차입니다, 요 차. 요 차가, 지금 요차 오죠? 요 차죠? 요 차가 조금 더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. 요 차입니다, 요 차. 요 차가, 오른쪽 깜빡이 켜놓고 저쪽으로 빠지더니 불박차 앞으로 쾅.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여러분들 중에 상당 숫자는 정차 후 출발차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데 이럴 때 차를 세울 때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? 차를 세우려면 요 뒷차처럼 이렇게 앞에 차 뒤에 세우면 제일 안전하죠. 아니면 차를 세우려고 할 때, 요즘 기다렸다가 앞에 차가 좀 빠져주면, 사람 내리는 게 보이잖아요. 금방 문 닫는 소리 났으니까요. 여긴 다, 여기 서 있는 차들은 계속 서 있는 차 아니에요. 잠깐 내리고 가는 차들이에요. 그러면, 다시 전방 영상 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문, 쾅. 그리고 출발하는데, 왜 여기를 이렇게, 여기를 끼어듭니까, 이렇게. 지금 이 아저씨가 뭐 손짓을 하는데 다시 한번 왜 그러나 보겠습니다. 아, 안 돼, 그러네요. 안 돼. 손짓이 그런 것 같죠? 예. 이렇게 대각선을 그냥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되겠습니까? 이번 사고도 블박차가 섰다 출발했으니까 블박차가 가해 차량으로 생각하시나요? 어떠신지요?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. 정차 후 출발 차량은 섰다가 출발하면서 갓길에 섰다가 출발하면서 정상적인 지나차를 때렸을 때 섰다가 출발해서 정상적인 차에 대해 왜 방해되느냐? 그럴 때 정차 후 출발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고 경우에 따른 정차 후 출발 차량이 100% 될수 있는 거죠. 또 다른 차들이 우회전 해야 될그 앞에 딱서 있으면은, 그러면은 우회전에 방해가 되니까, 그차 때문에. 그럴 때는 잘 보고, 오른쪽 깜빡이 킨 차가 있으면은, 오른쪽 깜빡이 있으면 그차 먼저 보내주고, 깜빡이 안 켜면 직진할 것 같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,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오면. 그럴 때는, 아무리 정차 후 출발해도 깜빡이 킨 차,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차가 더 잘못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, 지금 같은 경우는, 상대 차가 깜빡이 켰지만은 여기는 우회전할 곳이 아니죠. 우회전할 곳이 아니고 우회전은 통로가 아니에요. 전부 다 이렇게 바로 잠깐 섰다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. 그럼 후방 영상 다시 보시죠. 상대가 깜빡이 켰으니까 그러니까 깜빡이 켰으니까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여기 전부 다 잠깐 내려 사람 하나 내려주고 갈 거예요. 그럼 저 뒤에 올때 여기 잠깐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? 여기서 앞에 차들이 좀 빠질 때까지? 근데 여기서 깜빡이 켜다가 깜빡이 키더니 옆차로 갔어요. 마치 이래 되면 깜빡이 켰지만 그냥 나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. 그러고서는, 아, 요 사이로 들어오지, 그러려면 요 사이. 인지성 문제니까요. 블박차는 내리고 문 닫고, 쾅, 저문 닫는 소리 다시 보시죠. 지금 문 닫혔어요.
그리고 출발하는데 저 차 빠졌던 차가 탁! 저것도 일종의 신종 갈치기 아닙니까? 이럴 때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떠신지요? 저는 상대차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블박차도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 아,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나 보다. 가끔 그런 차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출발하면서 좀 왼쪽을 좀 살피면서 그 차 아까 오른쪽 깜빡이 켰던 차가 저 차 그냥 지나갈래나? 아니 혹시 내 앞으로 들어오려나? 그걸 좀 신경 쓰면서 갔더라면 한 측면에서 블박차들 뭐 한 20 볼까요? 많으면 30 볼까요?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야? 무조건 대고 섰다 출발한 정차 출발창이 가해 차량이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런 사고에서는 아무리 정차 출발 차량이 가해 차량이다? 보험사랑 경찰은 그렇게 외우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겠죠.